이제부터는 엔진 후드, 엔진 후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얘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겠습니다. 얘 프론트 이미지 감춰주고 여기 두께를 한 10mm 정도 줘야 되는데 두께를 주기 전에 먼저 여기 커브를 미리 좀 뽑아줄 필요인데 커브를 좀 미리 뽑아주겠습니다. 나중에 뽑아줘도 상관없는데 일단 커브로 가갖고 커브 프롬 오브젝트 듀플리케이트 에이지로 가갖고 요 부분은 나중에 절단할 거라서 미리 얘를 이렇게 라이클리 뽑아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커브를 이용해 커브가 이쪽에 안 나왔는데 컨트롤 Z 커브 사라지게 하고 여기에 좀 서피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피스에 에지 툴 쇼 에지 얘를 클릭하고 라이클리 여기 필자 실수 뭔가 이렇게 엣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얘들 합쳐주기 위해서 서피스 머지 엣지 클릭 엣지 이제 엣지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여기 커브를 미리 따놓겠습니다. 커브 프롬 오브젝트 두플리케이트 엣지 여기 라이클릭 나중에 여기 얘를 자를 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커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하나 카피하고 얘는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해갖고 얘를 두께를 줬는데 지금 바로 두께를 주고 하면은 이쪽이 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늘려갖고 두께를 준 다음에 잘라줘야 합니다. 서피스를 늘려줘야 되니까 서피스, 익스텐드 서피스 늘리고 싶은 부분에 이제 클릭하고 한 5cm 입력하고 엔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얘를 두께를 줘야 합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서 솔리드에서 익스트루드 서피스 스트레이트 얘를 클릭하고 라이클릭 밑으로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늘려야 되냐? 마이너스 1cm 정도. 엔터. 그럼 이렇게 1c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얘로 트리밍하면 여기 구멍이 안 막히니까 얘도 솔리드 슬리드에서 익스트루드 서피스 스트레이트 얘를 클릭합니다. 라이클릭합니다. 얘는 방향을 좀 지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줄여서 이쪽에서 지정을 하면 될것 같으니까 디렉션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선, 지금 이미지가 안 보니까 이 밑에 선을 이용해갖고 클릭, 드디어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이쪽으로 가는데 좀 여유 있게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얘는 나중에도 써먹을 거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얘한테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얘한테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솔리드 디퍼런스 얘 풀 서피스 라이클리 얘 딜린트 인풋 노라고 한번 클릭하고 라이클릭 하겠습니다. 그럼 얘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잘려나갔습니다. 이 밑에는 선택하고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잘려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는 좀 이따 또 써먹을 때가 있어갖고 얘는 삭제를 안 했습니다.
삭제 안한 상태고, 얘를 한, 좀, 작업에, 좀, 불편할까? 잠깐 감춰주겠습니다. 감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 서피스는 필요 없습니다. 얘도 하나 감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여기 두께전인데, 위쪽에 또, 좀 약간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이 부분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르고 다음 작업에 들어갈 건데, 이쪽, 스플릿을 이용하겠습니다. 스플릿을 이용해갖고, 스플릿 할건 얘입니다. 라이트 클릭하고, 좀 아까 만들어 놓은 커브 선택하고, 이쪽에도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 그리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이쪽 서피스에서부터 이쪽 면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얘를 지우면 안 되고, 지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위에 쪽을 만든 다음에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에서 보면은, 요런 부분, 이제, 바람이 많이 불때 차가 좀 밑으로 가라앉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서피스가 기존에 이 위에 있던 서피스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서피스를 제거한 상태니까 이 서피스를 다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퍼스펙티브로 가갖고, 이 커브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커브를 보이게 하면 예전에 만들었던 커브들이 다 보입니다. 이 커브들을 이용해갖고 미들 클릭, 서피스 프롬 네트워크 커브 선택하고 이쪽에도 커브를 잡아주겠습니다. 커브 잡아주고, 이쪽에도 커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커브. 이렇게 하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프리뷰, 에이, 지금 어디 하나가 선택이 안 됐나 본데. 다시, 라이트 클릭하고, 클릭. 이쪽에도 커브가 있을 텐데, 클릭. 또 이쪽에 커브 클릭하고, 이쪽에도 커브가 하나 존재합니다. 네개 커브 선택하고 라이트 클릭. 프리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전부 포지션이고 오케이. 맨 뒤집혔습니다. 맨 뒤집혔는데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라이트 클릭하고 이제 얘를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탑에서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이쪽은 잘라내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커브가 기존에 여기에 만들어질 때 다른 거 작업할 때이 커브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잘라주겠습니다. 트리밍, 커팅 오브젝트는 여기 커브, 라이 클릭하고 트리밍 할거 이쪽 서피스입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제거됐습니다. 라이 클릭하고 퍼스펙티브로 가겠습니다. 얘는 지워져도 될것 같습니다. 얘는 지워져도 되고 이제 얘를 밑으로 두께를 줘야 합니다. 여기 밑으로 두께를 줘야 되는데 두께를 한 어느 정도 주는 게 적당할지 두께를 한 2.5cm 정도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솔리드로 만들어 갖고 이쪽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솔리드를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는 좀 감춰 주겠습니다.
얘를 트리밍 할걸 대비해서 이쪽으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서피스에서 익스텐드 서피스 가장자리 위에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합니다. 한 요정도 늘려주고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 서피스 스트레이트 클릭 라이트 클릭 마이너스 2.5 2.5cm 정도 늘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너무 좀큰것 같은데 컨트롤 Z 하였습니다. 다시 라이클릭 마이너스 한 1.5 1.5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5 정도 주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필자 따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주고 얘를 여기를 잘라줘야 합니다. 여기 잘라줄 때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쪽으로 가서 얘를 보이게 합니다. 이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깔끔하게 면이 나와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디퍼런스 예, 풀 서피스 빼기 예는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피스도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엔진 후드도 두께 1cm 정도 줬고 그리고 여기에 차가 안정적으로 밑으로 좀 가라앉게 해주도록 바람을 제어해주는 다음 같은 솔리드도 만들어줬습니다.